탈모하면 과거에는 남성, 특히 중년 남성들의 문제로만 여겨지기 쉬웠으나 최근에는 탈모를 겪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여성들의 탈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6년 탈모로 병원을 찾은 약 21만여 명 중 여성 탈모 환자의 비율은 45.6%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 탈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성들도 탈모 유전을 겪는다. 탈모의 원인은 비단 유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원인이 탈모의 유전입니다. 그런데 이 탈모 유전은 남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남자들은 유전의 발현 시기가 여성에 비해 빠르고 탈모 형태도 뚜렷하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여성들도 30대에서 폐경기 전후로 탈모 유전이 발현이 되며 한 번에 머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머리가 얇아지기 때문에 당장의 큰 문제로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잦은 헤어 시술. 염색약이나 파마약이 독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헤어 시술을 받으며 이러한 화학적 자극이 두피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심한 경우 염증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세 번째, 다이어트. 여성 탈모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특히 칼로리를 제한하고 영양소 섭취를 줄이는 다이어트는 신체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탈모증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원인입니다. 모발은 세포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영양소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세포 활동이나 호르몬 활동의 밸런스도 무너지게 되고 건강 이상과 함께 탈모의 증세도 동반되게 됩니다. 꼭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과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산후탈모증입니다. 산후탈모증은 출산을 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 여성들만의 탈모 원인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빠지다가 다시 자라는 일시적인 탈모인 것이죠. 다만 현대 여성들의 경우 출산 후 몸의 관리, 미용 관리 등으로 인해 새롭게 자라나야 할 신생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만성탈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 후 몸이 스스로의 컨디션을 되찾는 기간만큼은 영양 보충과 체력 회복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최근에는 여성도 흡연과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특히 탈모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증상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피부와 세포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음주 자체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음주와 함께 동반되는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 및 수면 부족도 문제가 되고 흡연은 신체의 회복 기능과 세포 활동, 산소 공급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모발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모발 또한 세포의 활동, 신진대사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성 질환으로 인한 탈모증입니다. 여성들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탈모증이 많습니다. 난소질환, 빈혈, 갑상선 질환 등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이런 원인들이 탈모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들보다 예민하고 호르몬의 문제들도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질병이 있다면 탈모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들의 탈모 원인이 대부분 유전과 스트레스, 흡연과 음주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반면 여성들의 탈모 문제는 그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여성도 남자들처럼 유전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더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치료나 해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탈모라고 하면 머리가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머리가 얇아지는 것부터가 탈모의 시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눈여겨봐야 합니다.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수년 또는 수개월만 지나도 몰라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 탈모이기 때문에 본인이 탈모가 걱정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